아 먹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선 참복탕, 참복어 국산 100% 들어가 있는 탕 끓이는 제품인 것 같고요. 365g에 자주복이라는 게 32%, 뭐 그 중에 뭐 자주복이 참복 중에 하나가겠죠. 가격은 6,400원이니까 12,000원대 가격에 판매된 거 반값에 구입을 했고요. 봤더니 어떻게 끓여 먹으라는 설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복하고 무화과가 한 50%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동영 오션푸드라고 부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그냥 뭐 다 넣고 끓이란 얘기겠죠. 네, 다 끓이고 내 건데, 이런 거 애매한 거는 물을 어디까지 부란 얘기야.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자, 보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똑같은 거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건 다 관리다 했겠죠. 자, 무랑 이런 거 들어있고, 마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들어가 있고, 맑은탕인 줄 알았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네. 자, 일단 유자 소스가 또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물을 얼마큼을 넣어야 돼? 이거 뭐 설명을 해줘야지. 자, 하여튼 한 3분의 2 정도만 넣고 한번 끓여보지요. 자, 재료를 다 부었는데 비주얼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유자 소스는 아마 저기 이제 보고 나중에 찍어 먹으라는 거겠죠? 자, 물 한 3분의 2 정도 넣고 하는데, 뭐 끓인 다음에 싱거우면 물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 자, 맛있게 내라. 맑은 탕입니다. 아, 그리고 맑은 탕이야지. 자, 이제 막 끓기 시작했는데요. 자, 뭐 살은 푹 익혀 먹을 필요까지는 없긴 하겠지만, 뭐 야채가 다 익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익히고요. 거품이 좀 많이 나오네요. 뭐 취향 따라서 걷어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국물 맑은 탕인데, 그냥 적당한 정도이다. 예, 그 정도 해다 넣고 적당히 넣고 끓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 익혀야 되나? 무가 좀 둘린 것 같아서. 오, 보고 하나 먹어봅시다. 이건 뼈 있는 부분 같은데. 생선은 얼추 익었는데 무 마저 익을 때까지 보고 보니까 설명이 없긴 했는데, 야채 먼저 익히고 저거를 나중에 넣는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 설명이 좀 돼 있어야지 말이야. 자, 한 1-2분만 더 끓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맑은 탕으로 끓여 갖고 왔는데요. 자, 국물부터 마셔봅시다. 얼마나 시원할지. 자, 또 술 먹은 다음날에 또 얼큰한 것도 좋지만 또 맑은 탕 같은 걸로 또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요. 조금 짜다. 물 조금 더 벗어야 되는데 조금 더 쫄면서, 아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야채는 제대로 익었나? 한 5분 정도, 5분은 아니고 한 4분 정도 끓인 것 같고요. 물도 괜찮게 익었네. 아, 뜨거. 자, 고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었죠. 불어가지고 3개, 4개, 한 5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자, 이 귀한 보고를. 자, 껍질 부분도 참 이거 튀겨서도 먹고 맛있죠. 아까 있던 유자 소스 거기다가 찍어서 그냥 먼저 먹어봐야 되는데. 잔뼈들이 좀 많긴 한데, 그냥 부드럽고 좋습니다. 부드럽고 좋고요. 국물만 조금 이게 뭐가 나 그러겠다. 잔뼈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머리 부분인가? 자,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뭐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저렴한 횟집에서 그런 데서는 팔지 않고, 대형마트에서도 보고 튀김도 같긴 있긴 하지만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 제품이니까 저녁에 갔다 보시게 되면.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분의 2 넣고요. 조금 다 끓이신 다음에 좀 짜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물은 뭐 맑은 탕이라서 왠지 이따가 계란 같은 거 하나 넣고 풀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시원한 맛의 그런 제품이고 만원대 하면 좀 그렇긴 하겠다.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 기회되시면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